한국은 강수량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물을 아끼는 분들이 적어요. 왜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기, 그리고 햇볕, 물 아니겠습니까? 물이 부족하면은 이게 도시 생활은 운영이 안 됩니다. 문명이 발달한 곳이 거의 대부분이 강가입니다. 왜냐? 물 덕분이죠. 물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가 한번 쏟아지면은 이 강이 이 물을 다 그냥 쏟아내고 맙니다. 물을 가둬 주는 곳이 옛날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강바닥이 드러날 때도 있는데 홍수가 나면은 아주 바다처럼 되고 하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가문데도 전혀 물 부족 현상을 느끼지 않는다. 누구 덕분일까요? 이게 뭐 저절로 이루어진 겁니까? 누가 고생해서 댐을 많이 만들었죠. 그 비밀은 어디 있느냐?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4대강 유역 개발로 해서 다목적 댐이 70년대 10년 동안 10개 이상이 계획되고 그다음에 준공되고 했습니다. 댐을 하나 만들려면 이게 사실은 수십 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댐을 만들려면 강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주변에 마을들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수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댐을 계획하고 만들고 하는 과정은 보통 수십 년 걸리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70대, 80대에 걸쳐서 10개 이상의 다목적 댐을 4대강 유역에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물을 풍족하게 쓰고 있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덕분입니다. 레인메이커란 말이 있습니다. 비를 만드는 사람이란 말인데 이것은 아메리칸 인디언 말에서 따온 말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은 레인메이커, 뭐 무당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레인메이커가 하늘에 기도를 한답니다. 레인메이커.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한다. 레인메이커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기우제를 지냈죠. 가뭄이 오면은. 레인메이커는 쉽게 말하면 기적을 만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레인메이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위대한 일들이 많죠. 중화학공업 건설, 의료보험의 출범, 새마을운동, 여기에 비견될 만한 업적이 4대강 유역 개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4대강 유역 개발로 댐을 10개 이상 만들었다. 그 업적이 결코 고속도로 건설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에는 댐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댐 만들려면은 그 보상과 반대 운동 때문에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부 때 영월 근방에 동강 댐을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이루어졌느냐? 레인메이커. 비를 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를 내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린 비를 잘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비를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은 댐을 많이 만들어서 내린 비가 바다로 들어가지 않고 보존되도록 한 겁니다. 댐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80년대, 7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서 댐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 뒤에는 못 만들었을 겁니다. 못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는 물 부족 사태로 제한급수를 하고 공장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된것 아닙니까? 요사이 이렇게 가문데도 저 도시에서는 살수차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 거리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아마
댐 만들기 전에 그런 모습 봤으면 사람들이 아마 눈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물 부족 사태로 식수도 지금 제대로 해결 못 하는데 길에다가 물 뿌리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가뭄인데도 도시에서 보면은 물 뿌리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60대, 70대 물 부족 사태를 겪던 분들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의 삶이 이게 천국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4대강 유역 개발은 더구나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시기 놓쳤으면 영원히 그런 댐 못 만듭니다. 못 만들면은 우선 수도권에서 2,500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공장도 제대로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들의 삶 전체가 아주 어렵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11개 댐을 만드는데 계획 단계에서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3,140억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3,140억 원이면 공장 하나 짓는 것보다도 떨어집니다. 비행기, 큰 비행기 값 정도입니다. 예, 근데 보잉 747이라든지 A380 같은 게 아마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아니, 요렇게 상값에 11개의 댐을 만들었다. 그 비밀은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안목과 지도력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의 일기장입니다. 71년 초에 쓴, 이분이 일기장에 쓴 메모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기를 쓰다가 그 메모에 한 페이지 정도의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4대강 유역 개발 재원. 1. 유역 인구가 1,876만 명이 산다. 4대강 유역에. 4대강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한강, 낙동강, 그 다음에 금강, 영산강입니다. 전국의 61.7%가 4대강 유역에 산다. 경지 면적은 전국의 53.8%가 4대강 유역에 있다. 그러니까 홍수 조절 등등 해가지고 댐을 11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지금 계획서입니다. 11개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용수 공급이 2.9배, 3배로 늘어난다. 수돗물이 3배로 늘어난다. 하루 175만 톤에서 하루 527만 톤으로 3배가 늘어난다. 공업 용수로도 용수는 5배로 늘어난다. 황폐한 산이 일소가 된다. 공사 기간 10년, 공사에 투자할 돈 3,140억 원, 내자 2,565억 원, 외자 1,790,900만이니까 100만, 1,000만 억, 1억 7,900만 달러. 이렇게 산 값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은 댐을 만들었다. 그게 바로 4대강 유역 종업 개발인데 1971년에 이 메모를 한 게 10년 뒤에 그대로 실천이 됐습니다.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71년에 가지고 있었던 계획서는 메모 한 장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린 그 메모 한 걸 가지고 돈을 들이고 행정력을 동원하고 기술자를 모으고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가지고 11개 댐을 만들었다. 실천이 된 겁니다. 종이에 적힌 대로 실천이 됐습니다. 종이에 적혀 있는 것은 그냥 메모지만은 이걸 실천을 하니까 웅장한 댐이 서고 상수도 공업용수가 철철 넘치면서 흐르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레인메이커.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레인메이커였습니다. 한강 유역에는 소양강 댐, 충주 댐, 소양강 댐이 담수량이 29억 톤입니다. 요게 1973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 댐은 준공은 1985년에 되었습니다. 계획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충주댐이 담수량이 27억 톤입니다. 비슷합니다. 소양강 충주댐이 우리나라에서 댐 중에서 1등, 2등입니다. 금광유역에는 대청댐이 만들어졌습니다. 낙동강유역에는 안동댐, 합천댐, 이마댐, 그 다음에 영산강유역에서는 장성댐, 담양댐, 매초댐, 그 다음에 낙동강유역에는 공업용수를 위해서 영천댐. 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인메이커 박정희 대통령. 그런데 요사이 공짜로, 거의 공짜로, 이 물을 해폭에 쓴다는 것은 물값은 막 공짜라는 그런 뜻 있는 것 아닙니까? 전기도 거의 막 마음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 물값이 싸다, 한국이.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이죠. 전기값이 싼 것은 원자력발전소 덕분입니다. 대통령은 이런 기반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게 인프라라고 그래요. 포항종합제철 있으니까 제조업체에서 강철판을 싸게 쓸 수 있다. 이런 기반을 만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이런 분의 이런 역할에 대해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 이렇게 가뭄 속에서도 물을 풍족하게 쓰면서도 이게 저절로 이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따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혜택은 뭐 저절로 된 거겠지. 그 저절로가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일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한다고 욕을 먹으면서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가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이룩한 4대강 유역 개발 덕분에 수도권에 2,500만이 모여가지고 풍족하게 물을 쓰면서 살고 있고 공장도 잘 돌리고 있다. 레인메이커 박정희 대통령에게 여러분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